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SAT 옵셔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구독자 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 학생에게 상담 메일이 들어왔는데요, 이 주제와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강남지역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강남지역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신은 영어는 괜찮은 편인데 합치면 4등급 초반대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종을 하기에도 내신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하고 정시에 올인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정시 인원이 워낙 적은데다가 이번에 수능이 어려워서 기대하던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려서 잠시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서 영어는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요. 이번에도 영어는 1등급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나 같은 사람도 미국 대학으로 지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생의 내용이 이해 가시나요? 오늘은 이와 같이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미국 대학으로 방향을 바꿔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PSU 에듀센터 최정욱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유튜브를 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구독자가 너무 적다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번 주제하고도 뭐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미국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 입시를 준비하시면 이제 수능 준비도 하고 한국에 내신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미국 입시로 방향을 틀어서 미국 대학으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이 학생뿐 아니고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딱 잘 매치가 돼서 오늘은 이제 그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YTN에서 수능으로 해외 대학을 이렇게 제목이 붙은 YTN 뉴스가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관역에 맞지 않는 화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댓글 중에 한 7, 80%는 주로 뭐냐면 드디어 한국 수능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가? 국뽕에 정신을 못 차린 그런 분들의 어떤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국뽕을 좋아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 영상이 이제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와 한국 대학 입시의 기본적으로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과연 한국을 준비하다가 미국으로 바로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 대학 입시나 한국 대학 입시나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겠죠. 한국과 미국은 뭐 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을 갈 때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대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거를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년치의 내신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4년치의 내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필요하죠. 한국으로 하자면
중3부터 고1까지 4년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유학을 갈 때는 토플이라는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플은 이 사람의 학습 능력을 묻는 시험은 아니에요. 어학 능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능력인 거죠. 네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줄 아니?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써낼 줄은 아니? 라고 하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걸 묻는 시험이 토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플 성적은 미국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묻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플 성적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토플을 대신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라는 게 있고 IELTS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걸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플이나 듀오링고나 IELTS 다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AT가 있습니다. 자, SAT는 이런 거죠. SAT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주제로 얘기했었지만 이 수학 능력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 미국에 들어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토플은 한마디로 너는 말을 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느니 아니고 쓸 줄 아냐를 묻는다면 SAT는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SAT에는 과목이 영어와 수학 이렇게 두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라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22학년도가 되면서 SAT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례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빼먹은 게 있었었는데 UC 말고도 다른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올해는 SAT를 옵셔널로 많이 바꿨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성적을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혹은 1년 혹은 2년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보통 일시적으로 올해는 어쨌건 SAT가 옵셔널로 바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는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제 자소서가 되겠죠. 자기소개서를 써야 이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또 해외 대학에서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그 학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공부해온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판단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트라 커리큘러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같은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기부를 보게 되면 이 교과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미국으로 따지면 액티비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창체라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학생 선발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서류나 준비된 자료들은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도 결국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첫 번째로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하고 다른 점은 3년치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플이나 SAT 성적이 과연 한국 입시에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한국 입시에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토플이나 SAT는 받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이것은 마치 미국 대학이 미국 학생을 뽑을 때 토플을 안 보는 것처럼 한국 대학이 한국 학생을 뽑을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토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입시 전형에 따라서 이화여대 전형이라든지 혹은 국민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아직까지 몇 군데 전형에서는 토플이 사용되는 그런 그 전형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인가형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을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공부하고 배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SAT나 토플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그런 전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걸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는 수능이라고 하는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SAT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을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수능시험이 어려워서 뭐 불수능이다, 그 다음에 뭐 점수 따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아까 미국 입시에서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글로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이제 내년에까지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어딘가 자기 학생 스스로 아니고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해가지고 온다라는 의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없어지면 뭘로 뽑을 수가 있죠? 어떻게 뽑죠? 이 아이, 이 학생을 어떻게 파악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가 없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게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게 없어지고 나면 또 그를 대체할 만한 어떤 또 기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생각보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학 입시와 한국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면 입시 과정을 준비해온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방향을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입시와 미국 입시가 준비하는 내용이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과감하게 내가 한국 입시에서 미국 입시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제가 공부하던 패턴이 아니라서 그게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아, 다른 공부를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새로운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같이 오죠. 그 두려움이 올 수 있다. 혹시 송 실장님은 뭐가 제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실장님 어떠세요? 뭐 제 생각에는 학생이 영어를 활용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미국 대학에 갔을 때 영어를 활용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미국 대학을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영어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한국에서의 영어 공부가 과연 미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 제일 큰 것은 1번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 대학 입시를 했던 사람이 미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장애는 언어. 그 다음 사실은 그거와 동일한 선상에서 아까 우리는 수능 점수를 냈잖아요. 미국에 갈 때는 SAT나 토플 점수를 내죠. 그러니까 그 SAT나 토플 점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지금 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지? 두려움이 앞서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더 있어요. 결국 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입시, 미국은 아무래도 학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돈 문제도 세 번째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러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한국의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 걸린 게 언어고 영어로 된 뭔가의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험 점수가 없는 게 이제 가장 문제죠. 자, 그러면 미국 들어갈 때 필요한 자료, 한국 들어갈 때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미국 들어갈 때 SAT나 토플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올해는. 한국 대학을 준비하다가 미국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토플과 SAT가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 시험 점수를 내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올해 키포인트입니다. 올해 한국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미국 대학을 응시하신다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SAT는 오랜 세월의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SAT는 빼고 토플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부터 크게 토플에 있어서도 변화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토플 점수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토플 성적이 없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토플 공부를 해서 언제 내가 점수를 따고 그거를 되게 제출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토플도 시험이 취소가 많이 됐어요. 이게 토플이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씩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인데 취소가 많이 돼서 토플 대신 다른 점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됐죠. 그래서 토플을 대체하는 시험 중에 IELTS가 있고 그 다음에 듀오링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플과 듀오링고를 간단하게 그 비교를 해보면서 토플보다 듀오링고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은 보통 준비시간이 수능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토플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2-3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 리스닝을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토플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리스닝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리스닝과 스피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점수를 내보면 리딩 점수가 제일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리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수능 2등급 정도 맞는 학생이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토플 80점 정도를 맞게 됩니다. 토플 80점을 맞게 되면 미국 대학을 들어가는 최저 라인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대학을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바라보는 토플은 뭐 110점, 120점 이렇게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도 토플은 99점 이 정도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99점을 넘으면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80점이 넘으면 미국에 있는 웬만한 상위권 대학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듀오링고는 한 120점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80점 정도와 비슷한 레벨이 되는데요. 이거 준비하는데 2주밖에 안 걸립니다. 네,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론 공부로 따지면 토플 공부를 해야 영어 실력이 진짜 향상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듀오링고라고 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듀오링고라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플은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그 시험장에 가야 되고 그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얘는 앱으로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냥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은 토플은 비용이 생각보다 토플 시험 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플 시험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2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듀오링고는 시험 보는데 49불 정도가 들어가죠.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본 이후로부터 점수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토플은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듀오링고는 2-3일 안에 점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미국 대학의 원서를 낼 때는 데드라인이 중요해요. 그 날짜를 맞춰서 점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되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또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2주가 기다리고 또 한 달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일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듀오링고를 하게 되면 그 일정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올해 한국 대학을 준비하다가 미국 대학으로 방향을 바꾸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SAT나 토플을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수능이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를 그래도 어려서부터 조금 접해봤고 또 나는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를 가장 잘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향을 미국 대학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세 번째로는 이 전형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한국 대학 입시와 미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3월에 입학을 하죠. 미국은 9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한 학기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대학을 들어갈 때 보통 3학년 2학기 때 입시 과정을 하게 되죠. 미국 대학을 들어갈 때도 3학년 2학기 때, 즉 12학년 2학기 때 일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을 들어갈 때는 3학년 1학기 때
입시 일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입시 일정과 미국 입시 일정이 살짝 비슷합니다. 즉,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입시에 뛰어들게 되면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점수가 없으면 점수를 따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 SAT와 토플 성적을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옵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미국 입시로의 전환이 굉장히 수월한 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미국에 대학이 4천여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SAT를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SAT를 요구하는 학교는 50여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학교를 들어갈 때는 SAT 성적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토플 성적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SAT도 옵셔널로 바뀌고 토플도 듀오링고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내가 SAT나 토플 같은 점수가 없이 미국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과연 미국 대학의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걱정되죠. 미국은 들어가기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뭐해? 들어갔는데 내가 졸업을 못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천천히 미국 대학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들어갔을 때 ESL이나 라이팅 센터 같은 데를 활용하면서 조금 수월한 과목을 들어오면서 영어를 익숙하게 하는 시기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졸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출석하고 하고 숙제 내면 졸업은 다 되는데 높은 학점을 맞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쉬운 과목으로 영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습 능력은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중간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대학원을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뭐 길거리 가다가 영어를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나와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회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솔직히 영어를 잘한다면 취업도 좀 수월하고 어디 가서도 연봉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해외 대학, 미국이나 이런 대학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좋은 보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사실 좀 준비가 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 내가 이런 성적을 가지고 미국의 대학에 반다는데 어느 수준 정도의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지 대한 의심이 되게 많으세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미국 대학을 분류를 쭉 제가 한번 해드릴 텐데 순위로 따지면 사립대가 보통 1등부터 한 30등까지 차지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사립대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사립대가 1등부터 30등까지 대부분 차지하죠. 물론 아이비리그가 1등부터 한 10등 정도까지 8개 학교가 차지하고 뭐 코넬 이런 게 한 12, 3등에서 15등 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30위권 안쪽에 들어있는 주립대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주립대 중에 이 순위가 가장 높은 대학들은 UC 버클리, 그 다음에 UCLA, 그 다음에 U of Michigan, 그 다음에 UNC,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 정도가 사실 한 30위권 정도 안에 들어있는 주립대들이고요. 한 30위권 다음부터 사실 주립대의 최상위권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SAT나 토플의 높은 성적이 없이 그리고 내신에 한 1, 2등급 정도가 되지 않고서 이런 50위권 안쪽의 주립대까지 가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SAT와 토플이 유예가 되면서 그리고 그 옵셔널을 바뀌게 되면서 내신이 한 4등급 정도까지만 된다면 미국에 꽤 상당히 이름 있는 대학들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플과 내신만으로, 즉 듀오링고와 내신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을 한번 표로 잠깐 보실까요? 네. 저희가 뽑은 대학은 U of Minnesota입니다. University of Minnesota. 그래서 이 대학은 그 좋은 캠퍼스가 이제 그 트윈시티가 좋은 캠퍼스가 되죠. 자, 이 대학은 이제 1월 1일이 마감입니다. 그럼 이제 날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서를 넣을 때 지금 원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듀오링거나 다른 점수가 있다면 추후에 또 원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더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MCPHS라고 미국의 약대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에. 그 다음 세인 조지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대인데 미국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대나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듀. 퍼듀는 뭐 인디애나 주에 있는 대학이죠. 그 다음에 아이오와 대학, 그 다음에 VTEC. VTEC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은 버지니아텍입니다. 그래서 듀오링고 점수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합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높은 대학이라고. 그런데 이 유업 미시건이 2월 1일이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남아있잖아요. 사실은 원서를 한번 충분히 넣어볼 만하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 대한 그런 걸 좋게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미시건에는 미시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브 미시건이 있고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학도 가능하고요. UIUC라고 뭐 공대나 이런 데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일리노이 주죠. 시카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오브 워싱턴이 있는데 유오브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거죠. 워싱턴 주에. 그래서 이거는 불행하게도 11월 15일 날 끝나서 저희가 원서를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립대로는 NIU나 사실은 아이비리그도 지금 다 가능한데 영어가 완전하지 않거나 내신 성적이 아주 높지 않으면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비리그는 내가 좀 뺐고요. 제가 뺐고 그 다음에 NIU 정도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느냐. 근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IU는 뉴욕대라고 이끌어지는 것이고요. 그 밑에 순이라고 있는데 이건 뉴욕 주립대입니다.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이죠. 그러나 뉴욕 주립대도 2월 1일이고 뉴욕 주립대도 몇 개 캠퍼스는 스토니브룩이나 뭐 버팔로나 이런 몇 개 캠퍼스는 더 좋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다음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UC가 있습니다. 이 UC도 근데 날짜가 11월 30일이라서 네.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는 UC 말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CSU 이쪽에도 원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이름이 PSU죠. 네. 이게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줄임말입니다. 저희 회사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펜실베니아 대학과 협약으로 만들어진 회사라서 이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 협약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도 원래는 SAT가 필수였는데 지금 옵셔널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죠. 펜실베니아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평소 같았으면 솔직히 언감생심이죠. 이런 대학을 사실 졸업하고 나오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갈 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갈 때 자신의 날개짓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뭐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는 그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펼친 상태로 활공을 하죠. 날개를 펼친 상태로 활공을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빙빙 돌기 때문에. 언제 에너지를 쓰냐. 먹이를 발견했을 때 손살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먹이를 낚아채고 그 먹이를 자신의 둥지로 가져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시대적 흐름을 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역사적인 기회가 사실은 왔어요. 이 기회를 잡고 상승 기류를 타서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굉장히 적게 들고 높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잘 아시죠? 달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달걀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달걀의 하부 뾰족한 부분을 까서 각도를 만들었더니 달걀이 쉽게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조금 바꾸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쉬운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대학만 살펴보지 마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또 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 입시를 생각하다가 미국 대학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셨던 분들, 어떻게 막막하고 답답했던 시야가 확 트이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안녕!